대기업 이야기지만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의 회장, 부회장제를 벗고 회장인데 최종 책임자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뭐딴거 없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데 결정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친이 여러분들 많이 개입할 때 배워가지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들었었으니까 그 이후에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여러분들 지켜보는 거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처럼 보이지만 참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한 위치인 거죠. 오프라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플랫폼 경쟁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위너 테이크 올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자가 전부를 다 먹지 않습니까? 그 레이스의 이름들 지금 이기기 위해 가지고 AI의 이름 천문학적인 돈을 빅테크들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왜? 온라인 세계의 특성이란 것은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이런 전부를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일단 쿠팡이 앞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까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제 신세계의 오프라인 부분 외에 온라인 부분 이커머스 부분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알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일했던 아주 그런 베테랑들 여러분들 영입해 가지고 다시 이런 전열을 다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들 이 건 보면서 제가 또 떠오른 생각이 신세계만 하더라도 30년 40년 정도 오프라인의 강자였지 않습니까? 한 회사가 오프라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이런 30년 40년 정도의 강자 위치에 하게 되면은 그 회사 내의 유전자 DNA가 인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기업 문화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 모든 부분들이 오프라인 영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판이 엎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역사적 경험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전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오프라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가지고 온라인 시대의 여러분들 1등 주자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가장 잘 적응하고 경쟁력이 있었던 인재군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을 새로 갈아치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정용진 회장이 잘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외부에 유능한 사람들을 수혈해 가지고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커머스에서 다시 명성을 찾는 부분들이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뭐 손을 놓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갖추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이렇게 그 산업과 관련한 좀 소프트한 산업, 서비스 산업들이 많지 떨때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드렸더만 그분 말씀이 이겁니다. 회사 내에 하드웨어식 사고방식에 익숙한 인재를 가지고 서비스 산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참 어려웠다. 시도는 해봤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대에 이제 그걸 받았는데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뭐 성과 없으면은 그냥 경영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죠. 윤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추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냥 한 나라의 CEO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한 일이 없는 겁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고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성과를 창출해야 채널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말빨이 서고 힘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나 신세계 그룹의 회장이나 한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과 못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모두가 다 헛사고 말빨도 서지 않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이 기사가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제가 태무에서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일주일 안에 총알 배송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만 원 구매했습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썩닷컴 가입부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세계에서 뭐 과거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제 경영 성과를 가지고 위기를 잘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